텃밭에 들러 오늘의 계획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땅을 삽질로 한 차례 뒤집고 흙을 살짝 이렇게 좀 부스러지게 땅을 작업하는 계획이었는데 하다 보니 땅이 너무 단단해요.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좀 물기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흙이 덜 단단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여전히 흙은 아주 단단했습니다. 그래서 요 전체 이한 줄을 다 하는 건제 욕심이었고요. 오늘의 제 체력이 닿는 정도는 이렇게 얼마나 되려나? 뭐 가로세로 7박이 2미터 정도 되려나? 요 정도 땅 작업만 해야겠어요. 앞으로 남은 이 자리는 쉬엄쉬엄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이 작은 범위를 하는데도 땅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홈이랑 세스랑 미니 세스랑도 힘을 다해서 치다 보니까 손바닥에 물집이 가네요. 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려고 이제는 쉬어주겠습니다.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땅 작업한 이 조그마한 땅을 겨울 동안 묵혀두기가 좀 아쉬워서 혹시나 씨앗을 뿌려두면 살짝이라도 새싹이 날까 싶어서 작년에 심어서 씨를 받았던 유채 씨거든요. 이렇게 아직 또 많이 남아 있어요. 새싹 채소를 집에서 해 먹을까 생각 그랬는데 생각보다 몇번못해 먹었어요. 그래서 씨가 많이 남아서 여기 조금 작업을 한 곳에 살짝 뿌려 주려고 합니다. 이 중에서 몇 개는 나겠죠? 야. 해서 지를 살살살살살 뿌려 줄 거예요. 이러고 아직 11월이니까 싹이 놔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유채 씨앗을 뿌려 보았습니다. 아주 살짝이요.